안녕하세요. 건강한 다이어트와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이야기하는 단원이 제시예요. 오늘은 레전드 스트레칭의 대망의 승모근 편,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던 승모근 스트레칭을 준비해왔어요. 이 승모근이 올라와 있으면 어깨는 좁아 보이고 상대적으로 얼굴이 좀 커 보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도 이 승모근이 밉게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나쁜 자세로 인해서 이 승모근이 잘 쓰이지 않게 되면 그 근육이 점점 더 약해지고 턱과 내 목이 앞쪽으로 기우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부 승모근만 엄청 힘들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상부 승모근에만 의존해서 내가 자세를 지탱하고 있으니까 상부 승모근은 계속해서 발달이 되고 밉게 볼록 튀어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승모근을 잘 다듬는 게 미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또 어깨가 자주 뭉쳐있으신 분들이나 피곤하신 분들은 이 승모근 스트레칭을 꼭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배울 동작들은 단순히 승모근을 일시적으로 풀어줄 뿐만 아니라 하부 승모근까지도 단련을 시켜줘서 상부만 너무 과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게 너무 발달하지 않게끔 도와주는 동작들로 모아봤어요. 그래서 승모근 스트레칭 플러스 하부 승모근 강화 운동 합쳐서 레전드 승모근 박살 운동 시작해볼까요? 바른 자세로 서서 팔을 날개처럼 펼친 상태로 시작할게요. 어깨를 으쓱 쭉 끌어올렸다가 날개뼈를 내린다는 느낌으로 팔을 내려주세요. 팔 아래로 내릴 때 목과 어깨가 벌어지도록 쭉 뻗어볼게요. 목부터 등까지 승모근 전체가 다 시원해지는 느낌을 느껴볼게요. 다음 양손을 어깨 위에 얹은 상태에서 팔을 360도 돌릴 거예요. 올라갈 때 팔이 귀에 스치도록 해서 최대한 큰 원을 그려주세요. 원 그리면서 배가 앞으로 내밀어지지 않도록 배에도 힘 딱 줘볼게요. 다음 동작은 벽 앞에서 진행할 거예요. 먼저 머리 뒤에 손 깍지를 낀 상태에서 양발 모으고 발과 벽 사이에 손 한 뼘 공간을 두고 설게요. 팔꿈치를 벽에 기댄 다음 가슴을 앞으로 내밀어 볼게요. 이때 허리 과도하게 꺾이지 않아요. 배에 힘 딱 준 상태에서 가슴만 내민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야 허리가 아프지 않아요. 이 자세에서 그대로 팔만 위로 뻗어서 다음 동작 진행할게요. 마찬가지로 허리 꺾이지 않게 배에 힘 주고 가슴만 앞으로 내밀면서 어깨와 승모근 천천히 풀어줄게요. 숨 참지 않고 편하게 호흡 유지해주세요. 돌아오고 이번엔 뒤돌아볼게요. 벽과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발을 두고 등을 벽에 딱 붙이고 한번 서볼게요. 허리 뒤가 뜨지 않아요. 양팔 들어서 벽에 붙인 상태에서 팔 W 모양으로 내려가 볼게요. 다시 천천히 올려 볼게요. 올릴 때 팔꿈치를 완전히 펴진 않아요. 팔 W 모양으로 내려줄 때는 겨드랑이 밑으로 힘이 모이는 느낌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돌아오고 두 팔로 땅 짚어서 테이블 포즈 취해주세요. 다음 오른팔을 반대쪽으로 보내면서 머리를 매트 위에 기대줍니다. 천천히 호흡하면서 어깨와 뒤쪽 승모근이 늘어나는 느낌 느껴주세요.
돌아와서 반대편도 똑같이 진행할게요. 어깨와 승모근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숨 참지 않고 편안하게 호흡해주세요. 돌아오고 이번엔 양팔 앞으로 조금씩 밀면서 상체 쭉 내려가 볼게요. 네, 엉덩이와 무릎, 다리 완벽하게 90도 될 수 있도록 엉덩이랑 발은 지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슴을 바닥에 붙이고 어깨와 내 상부 승모근 자극을 느껴볼게요. 가슴이 바닥에 잘 닿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쭉 스트레칭 해주세요. 천천히 땅 짚고 올라와서 이번엔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양팔 가슴 위로 교차해서 엎드릴게요. 그 상태에서 이마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몸 전체를 위로 약간 밀어 올려줍니다. 어깨와 등이 위에서 봤을 때 완벽하게 동그란 모양이 만들어져야 승모근이 쭉 시원하게 늘어날 수 있어요. 호흡은 참지 않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팔 풀면서 돌아와 주세요. 손바닥은 양 갈비뼈 옆을 짚어주세요. 그대로 천천히 상체에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호흡 후 내쉴게요. 이때 짚은 팔의 힘으로 상체를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팔꿈치 부분을 누가 뒤에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팔에는 힘을 빼고 가슴을 열어서 등의 힘으로 올라와 주세요. 어깨가 아래로 당겨지는 동시에 겨드랑이 밑에서도 힘이 들어가면서 중부, 하부 승모근을 자극해 줄 거예요. 다음은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귀 옆에 위치시킵니다. 배는 바닥에 꼭 붙어있는 상태에서 상체를 들어 가슴을 열어줄게요. 팔을 양쪽으로 당기면서 등 가운데를 조여줄게요. 이때 팔꿈치가 머리 앞쪽으로 과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팔꿈치가 정수리 쪽으로 올라가면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대로 완전히 엎드린 상태에서 양 팔을 날개 모양으로 펼쳐주세요. 턱을 당긴 상태로 얼굴을 바닥에서 살짝만 띄워줄게요. 손등끼리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팔을 들어서 중부 승모근을 조여볼게요. 팔 올릴 때 숨 내뱉어서 배에 힘 준 상태를 유지해야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아요. 마지막 동작은 자리에 앉아서 진행할게요. 양 발은 골반 너비에 두고 다리를 산 모양으로 만든 상태에서 손바닥을 등 뒤 멀리 짚어볼게요. 손은 위쪽 방향으로 향해줍니다. 가슴을 내밀고 그 상태에서 골반 쭉 올라갈게요. 승모근 전체 힘으로 동작 유지하면서 허리가 활자로 휘어지지 않도록 복부와 엉덩이에도 힘 꼭 유지해주세요. 호흡도 참지 않고 계속 유지할게요. 마지막 셋, 둘, 하나, 내려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모근 스트레칭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시원해지시는 게 느껴지죠? 우리가 승모근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근육이라고 해서 나시 입을 때 안 예쁘다고 미운 근육, 싫은 근육으로 생각하시잖아요. 막 승모근 보톡스도 있고. 하지만 승모근은 사실 요 근육만을 승모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등까지 이어지는 다이아몬드의 근육을 승모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승모근은 되게 넓고 큰 근육이고요. 우리가 팔을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척추를 고든 자세로 지탱을 해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근육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도 이 승모근이 밉게 발달을 할 수 있거든요. 승모근을 안 예쁘게 만드는 나쁜 습관 다섯 가지. 첫 번째, 컴퓨터나 스마트폰 장시간 하는 거. 이렇게 구부리고 거북목을 하는 거. 두 번째, 앉아있을 때나 엎드렸을 때 한쪽 턱으로 개거나 이제 한쪽 어깨만 지탱해서 있는 거. 세 번째, 한쪽으로만 가방을 자주 메는 거. 네 번째, 한쪽 어깨로만 전화 받는 자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한쪽으로만 누워서 자는 자세.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승모근을 좀 비대칭으로 만든다거나 승부승모근을 발달하게 만드는 나쁜 습관들입니다. 우리가 나쁜 자세로 인해서 턱과 내 목이 앞쪽으로 기우니까 자연스럽게 이 상부승모근만 엄청 힘들게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자세들이 상부승모근은 부드럽게 풀어주고 다이아몬드의 아래쪽에서는 이렇게 당겨주는 힘을 쓰게 도와주는 운동들을 해서 스트레칭과 강화 운동을 동시에 반드시 해야만 완벽한 승모근 스트레칭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승모근 스트레칭 이 영상 하나로 끝내실 수 있겠죠? 그럼 다음번에도 내 몸을 더 사랑해줄 수 있는 좋은 운동들로 돌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